이 수능 연계 비율을 뭐 축소한다든가 이 폐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요. 왜냐하면 저희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다 농산어촌입니다. 이 학생들이 아까 우리 방청객도 얘기했지만 학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. 오로지 EBS에 의존해서 공부하고 있고 또 EBS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없앤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교육 불평등을 오히려 더 증가시킨다. 그리고 실제로 지금 2024년부터 우리나라 그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1인당 사교육비도 늘어나고 있고요. 그런데 만약에 이걸 또 없앤다.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교육 불균형이 오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합니다.